안녕하세요. 황 PD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교는 4년제 지방대학 중 예체능과 실용음악이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은 최근 이슈가 좀 있었던 대학이고 시설이 너무 아름다운 대학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지방 학생보다는 수도권 학생이 많이 아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캠퍼스가 아름답고 흰 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백석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1994년 기독신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천안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뒤 2006년 지금의 모습인 백석대학교가 됩니다. 백석이라는 뜻은 흰 돌이라는 뜻으로 기독교 내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징표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과 교명만 들어봐도 개신교 계열 대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2014년에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었다가 2014년 2학기에 정상화됐습니다. 몇 개월 만에 정상화가 된 이유는 2014년 건립 중인 신축 기숙사 재정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아놨는데 이것이 정부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 교육비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15년 기사에서 백석대 총장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은 60억 원이었고 징역 3년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에 불거진 사건으로 최초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4년 여러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와 무죄를 뒤엎고 징역 3년형이 나왔습니다. 2015년 최종 확정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호 학번 학생들은 해당 연도 국가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후 교내 장학금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대처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전공으로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이 있습니다. 특수교육학, 디자인 영상, 경찰학 전공들이 가장 특색이 있으며 무엇보다 백석대학교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실용음악과죠.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 경쟁률과 인지도가 가장 높고 버클리 커리큘럼을 따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급의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용음악 교수들 또한 버클리 출신의 교수들이 대부분이고 실용음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꽤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경쟁률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도 유명인이 많죠. 서인국, 신혜성, 공민지 등 음악계 유명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백석대학교는 얼마 전 2023년 12월 12일 각종 언론사에 01년생 여대생, 82년생 남성 교수의 불륜 카톡이라는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톡방에 대화 내용을 폭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는데 네티즌들이 해당 대학생과 교수의 신상을 찾아내었고 이에 학교 측은 해당 학과 교수진들의 사진을 모두 내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잠시 닫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무런 입장이 없으며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할 것이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학생과 교수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석대학교 외관은 너무 멋지기로 유명합니다. 산 밑에 자리 잡고 있어 학교가 대체적으로 경사져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는 은근히 힘들지만 산을 깎아 지은 다른 대학에 비하면 완만한 편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설계를 잘하고 조경이 이뻐서 캠퍼스가 넓어 보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본부동 건물에 올라가게 되면 전경이 너무 아름답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랑 캠퍼스를 같이 쓰고 있고 이 재단에 속한 대학은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백석예술대학교는 서울에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주변은 대학이 많은데 놀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이 근처 천호지를 둘러싼 대학들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호서대학교 천안 캠퍼스가 있는데 주변 환경에 놀거리가 없어 제대로 한번 놀라면 신부동이나 두종동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학교 근처에는 그냥 점심 먹기 좋은 밥집과 PC방과 당구장 정도만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사건 사고로는 학교 법인 재산 유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2학기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강사료 1억 4,053만 5천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한 명을 해임 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건 사고가 많은데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앞으로가 기대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길 희망합니다. 백석대학교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캠퍼스가 아름다운 백석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백석은 흰 돌. 흰 돌 대학이라.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